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0일 월요일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좋은 주말 보냈어요? 이모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다 같이 Good Morning Song 먼저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오늘은 Good Morning Song을 개미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 개미가 뭔지 알아요? Ants. 개미는 크기도 작고 목소리도 작아요. 우리 개미 목소리로 Good Morning Song 시작해 볼까요? Ready?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재미있게 지내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안녕, 안녕, 안녕.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이모가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umber one, 잠 잘 자기. Sleep, sleep, sleep. 냅타임 때도 잘 자고 밤에도 잘 자고 우리 친구들 잘 때 키가 쑥쑥 큰다는 거 알죠? Number two, 운동 열심히 하기. Exercise. 매일 운동하면서 You have to get your heart rate up. That's good for you. 자, 그럼 제일 먼저 jumping jack으로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잘했어요. 한 번 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Everybody, you have to follow me. Ready, set,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우리 친구는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wall sit. 벽을 찾아보세요. Find a wall. Okay, here's my wall. 자, 다리 굽히고. 오, ready?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와, 와, 와. 오, 후, 다리 아파. 자, 다리를 조금 주물러주고 한 번 더. Ready? Here we go. Bend those knees.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Oh my goodness. 잘했어, 우리 친구들. Okay. 자, 그 다음에는 개구리 점프. Alright. I'm gonna hop like a frog. Ready? 높이 높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Oh my goodness. 여덟, 아홉, 열. Okay. 이모 is out of shape. Okay. 그 다음에 bear call. 우리 곰같이 기어가는 거예요. Okay, you gotta get on your fours. Ready? Set,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Very nice. Oh, I'm really feeling it on my thighs. Okay, and next one, mountain climbers. Okay, tuck my shirt in. Okay, here we go. Ready?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Ready? Actually, let's do mountain climber jumping jacks. Okay, ready?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했어, 우리 친구들. Alright,
지금 심장이 막 뛰어요? Do you feel your heart beating? I do. That feels good. Okay. Number 3. 음식 골고루 먹기. Eating a wide variety of healthy food. 우리 재미있는 게임 한번 해볼까요? 이모가 음식을 얘기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면 I love it! I love to eat it! Thumbs up! 만약에 이 음식을 싫어하면 Ugh, I don't like it! 싫어해요! 하고선 얘기해보세요. 준비됐어요? 첫 번째 음식은 사과. 사과 좋아해요? 아니면 싫어해요? 아, 사과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네. 그럼 그 다음은 호박. 호박 좋아하는 친구들은 thumbs up. 호박 좋아해요? 아니면 호박 싫어해요? Thumbs down. No, thank you. Okay. 그 다음은 바나나. 바나나 좋아해요? 얌얌얌. 아니면 바나나 싫어해요. 왜? 싫어요. 그다음에는 브로콜리. 브로콜리 좋아해요? 얌얌얌. 아니면 왜? 왜? 브로콜리 싫어해요. 그다음에 시금치. Spinach. 시금치 좋아해요? 아니면 시금치 싫어해요? 그 다음은 blueberries. Blueberries 좋아해요? 아니면 싫어해요? 그 다음 가지. 가지 좋아해요? 아니면 가지 싫어해요. 네. 네. Last one is 우유. 우유 좋아해요? 우유? 아니면 우유 싫어해요. 와, 우리 친구들 골고루 다 좋아하네. 근데 이모가 지금 얘기한 음식들이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이에요. Like colors of the rainbow, right? 사과는 빨간색, 그 다음에 바나나는 노란색, 호박은 주황색, 시금치랑 브로콜리는 초록색, 블루베리는 파란색, 가지는 보라색, 우유는 하얀색.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밥 먹을 때 무지개 색깔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을 골고루 먹으면은 몸이 튼튼해진대요. 그런데 맨날 그냥 비슷한 색깔들만 먹으면은 몸에 안 좋아요. I want you to eat the colors of the rainbow. Okay?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은 코코코. It's called 코코코. Okay? What you do is you follow me. And then when I call out a body part, you have to point to it really fast. Okay? So 이모가 코코코코코코코코 눈! 그러면 빨리 눈을 포인트 해야 돼요. But don't get tricked, okay? 자, 한번 해볼까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귀! 잘했어요. 다시 한번.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머리. 와, 우리 친구들 잘하는데. 다시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눈. 아, 누구야? 이게 뭐야? 이게 눈이에요? 아아아, 이거는 입이에요. Don't get tricked.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손. 손. 이건 손이 아니라 어깨지요. 손은 손. 다시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배꼽. 우리 친구들 배꼽이 여기 있어요?
배꼽은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요. 다시 코코코코코코코코코 귀. That's not your 귀. 귀는 여기 있어요. 귀.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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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Nope. 입은 여기 있어요. 다음에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숨바꼭질. Should we play hide and seek? 그럼 이모가 집에 들어가서 누가 숨바꼭질 하고 싶은지 물어봐야겠다. 숨바꼭질 하고 싶은 사람 여기 붙어라. Who wants to play hide and seek? 숨바꼭질 하고 싶은 사람 여기 붙어라. 우후! 우리 숨바꼭질 같이 할 거예요? 네. 하람이도? 오케이. 그럼 내가 먼저 쉴게요. 가서 숨으세요. Ready, go! Go hide! 하나, 둘, 셋, 넷. 하람이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거 누구 손이지? 야! 하람이 여기 있다! 하람이 찾았어요. 이건 누구 엉덩일까? 찾았다! 아! 햇살이다! 아, 참, 하람이가 또 숨어버렸네. 아, 이번엔 또 어디 간 거야? 하람아. 하람아. 누구 눈이에요? 이거 누구 눈이지? 아, 하람이 찾았다. 햇살이는 또 어디로 다시 숨었을까? 이게 누구 발이지? 누구 발일까요? 햇살이 또 찾았어요. 아, 하람이가 또 없어져 버렸네. 어디 갔지? 하람아. 어? 저거 누구? 누구 머리지? 머리가 보이네. 아, 하람이다. 하람이 머리를 봤어요. 햇살이가 또 어딜 갔을까? 어? 누구 어깨일까요? Found you! 재미있는 숨바꼭질을 하니까 이 책이 생각났어요. 꼭꼭 숨어라 뽀로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얘들아, 숨바꼭질 놀이 하자. 루피가 술래야. 와, 정말 재밌겠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모두 꼭꼭 숨었니? 자, 그럼 이제부터 찾는다. 에디의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책장이나 종이 상자? 속에 숨어도 소용없어. 로봇이나 나무 상자? 어? 찾았다! 들켰다! 칠판 지우개 뒤에 숨어도 찾아내고 말 거야. 포비의 집도 살펴봐야지. 어디부터 찾아볼까? 보물 상자나 해리의 집안을 살펴볼까? 담요나 모자? 찾았다. 에구. 아니면 의자 밑을 찾아볼까? 옷장이나 벽장을 열어볼까? 패티의 집에는 누가 있을까? 피아노나 의자 속에 숨어 있을까? 서랍이나 조명등 속에 숨어 있을까? 아니면 장롱 속에 숨어 있을까? 찾았다! 이번엔
뽀로로의 집안을 찾아보자. 벽난로와 냉장고, 벽시계, 나무장도 보이고, 찾았다! 크롱이 자고 있네요. 장난감들과 스노우보드, 아래에는 카펫도 깔려 있는데, 어디에 숨어 있을까? 혹시 우리 집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비행기가 그려진 스케치북과 노란색 크레용 상자가 보이고 알록달록 나무 블록도 쌓여 있네. 헉! 찾았다! 깨끗하게 정리된 싱크대와 식기장도 있네. 하지만 어디에 숨었는지 찾아내고 말 거야. 그런데 뽀로로는 안 보이네. 뽀로로 어딨니? 뽀로로 어딨니? 나 여기 있지. 하하하, 거기 숨어 있었구나. The end. Ah, 우리 친구들이랑 오늘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까지 읽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우리 오늘 점심을 뭐 먹을지 한번 부엌에 가볼까요? 오늘의 점심은 짠짠짠 얌 된장찌개 맛있겠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오늘 점심 골고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일 또 봐요. 안녕.